밥그릇을 응용한 눌림목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할 때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일봉상에 밑에 공구리를 확인해라고 224일선 있죠. 물론 뭐 224일선이나 111일선이나 448일선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선, 6개월선, 2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1년선을 써도 되고 6개월 써도 되고 2년선을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목을 보면요. 1년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2년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또 4년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판단하는 방법도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이 종목이 224일선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224일선은 1년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주가 흐름의 평균을 따라가는 겁니다. 평균이 아니라 평균을 따라가는 거예요. 1년선이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주가는 이렇게 그죠? 이평선 천천히 따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추세가 꺾이면서 내려가는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또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꺾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량주 개념입니다. 그러면 변곡이 이제 이런 데가 발생하고 그죠? 여기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날 꺾으면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1년선에 이 변곡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이제 중장기고요. 스윙 같은 경우는 이 변곡의 방향을 보고 요런데 요런데 하는 게 스윙이고 안타 같은 경우는 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코스닥 세력주 작전주의 경우에는 이 구간을 확대를 해보면 세력이 작전이 들어가면 급격하게 빠집니다. 개미가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급격하게 투매가 나오면서 1번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1번 자리가 나옴으로써 1년의 평균이랑 현재 주가랑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이렇게 안 벌어지는데 공포 때문에 더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1년선이 이제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천천히 따라가거든요. 1번 우리가 개미 투매 구간이라고 2번을 매직 구간이라 그래요. 이 2번에서 3번을 뚫어올린 간지 상당히 흔듭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겁나 흔들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3번 자리라고 하고 흔들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원래 주가로 돌린다. 이걸 4번 자리라 그래요. 3번에서 4번으로 가니까 보세요. 주가가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빠르게 움직이고 이평선 천천히 움직여요. 그럼 이격이 여기서 이만큼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으로 벌어지고 이거 위로 벌어졌고 이해되죠? 이거를 막 2년선이나 1000일선이나 이런 걸 쓰면은 요것조차도 잔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매할 때는 밑으로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격을 좁혀가는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요 구간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안 가요. 많이 올라가면 5% 10%인데 요런 자리들은 좀 버티면은 50% 100%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들은.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1년선이거든요. 1년선 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밑에 빠있으면은 평균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위에 있으면 평균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평가에서 적정 주가로 와서 고평가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잡으면은 제일 좋다 이 말이죠. 위아래 이렇게 흔들 때 한번 자리에서 눌림목을 공략한다. 간단한 이해란 말이죠. 1번이나 2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리잖아요.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 물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3번 자리에서는 물리면은 조금 있으면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3번 자리 부근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단타 치다가 물려도 한두 달 안에 팍팍 튀죠. 그죠? 안 튀던가요? 제 종목들은 특징이 물려도 튀어요. 거의 뭐 한 90% 이상 10개 중에 9개는 다 튑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